다음 인물로 넘어가겠습니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 얘기입니다. 네. 네. 바른정당에 합류를 타진한 적이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어제 대전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대표 후보자 합동 연설회에서 원유철 의원이 밝힌 내용입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충격적인 소식은 우리의 대통령 후보셨던 홍준표 후보께서 바른정당의 창당 시에 내가 2심에서 항소심에서 무죄가 결정되면 바른정당에 합류하겠다는 뜻을 측근을 통해서 밝혔다고 합니다. 홍준표 후보께서 만약 바른정당에 합류할 의사를 타진했다면 정말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새누리당의 균열을 막자 보수가 대통합해서 반드시 정권 재창출을 하자고 호소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호소하고자 할 때 홍준표 후보께서는 바른정당에 가시려고 타진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네,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 어저께 토론회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정병국 바른정당 정병국 의원이 출간한 책에 이제 나오는 내용인데 작년 12월 27일입니다. 홍준표 전 지사가 신당 창당을 할 때 측근을 홍준표 후보의 측근을 통해서 바른정당에 좀 가고 싶다 이런 의사를 밝혔다. 그랬더니 재판에서 이제 무죄 판결을 받으면 합류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경선을 내부 당대표를 뽑는 경선에서 저 바른정당 가겠다는 사람인데 저 당대표 뽑아주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 이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가 이렇게 이전 투구 양상으로 흐르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정병국 의원께서 이제 측근을 통해서라는 전제를 달긴 했습니다. 예. 네. 이게 사실이라면 사실 홍준표 전 지사는 자유한국당의 대표가 될 자격이 없는 것이죠. 저게 맞다면?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원유철 후보도 저렇게 공개 석상에서 직격탄을 날려서도 안 되는 겁니다. 아, 그래요? 저것은 우회적으로 얘기를 한다든가 다른 사람의 입으로 얘기를 해야지 후보가 또 후보를 비방하는 이런 이전 투구를 하면은 지금 보수에서 바른당과 이 자유한국당의 적통 경쟁을 하고 있고 지금 문재인 정부를 견제할 이런 세력이 좀 미약한 현실에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정말 자괴감이 드는데요. 그 홍준표 후보가 측근을 통해서라는 이 전제를 달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빨리 이제 진상이 좀 밝혀져야 되겠죠. 네, 그 측근이 아직까지 네. 누군지 밝혀지지 않아서 저도 참 궁금합니다. 네. 자, 홍준표 그러면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가 이 얘기를 듣고 가만히 있을 사람은 아니죠. 한번 그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바른정당을 창당하고 난 뒤에 조영 원내대표가 바른정당으로 오라고 아침 저녁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와서 방기문 사무총장하고 유성민이하고 경선하는 게 어떠냐. 그래서 내 재판장에 가서 말할 처지가 못 된다. 그동안 수차례 터집도 내 받아주고 그랬는데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죠. 용서할 수 없죠. 네, 용서할 수 없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내가 웬만하면 다 참겠는데 나 바른정당으로 가겠다고 한 것을 이 시점에서 폭로하는 건 용납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법적 조치를 취할 생각이다. 예. 라는 뭐 얘기까지 했죠. 저 부분이 사실은 저는 이제 정병국 전 대표가 뭐 어떤 없는 얘기를 또 지어내서 막 이렇게 책에 쓰는 이런 분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뭔가 얘기를 분명히 듣긴 들은 것 같은데 그 직접 들은 건 아닌 것 같고 하여튼 측근이 와서 얘기했다고 네, 하니까요. 측근이라고 해서 알려졌고 그 측근이라는 인물이 이제 그 현재 자유한국당에 있는 유나무계 의원으로 이렇게 예.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과연 그 전말이 어떤가는 조금 더 정확하게 이제 나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건 현재 상황만으로도 자유한국당의 경선판 자체가 그렇지 않아도 국민들이 보기에 뭐 이렇게 썩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었는데 이번 일이 터지면서 그야말로 거의 난장판 비슷하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과연 이 보수의 어떤 거듭남, 이 길은 앞으로도 좀 험난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상대적으로 이제 바른정당은 이해운 대표 체제가 출범을 했기 때문에 이 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경쟁이 참 볼만하겠다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예. 다음 인물로 넘어가겠습니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 얘기입니다. 네. 네. 바른정당에 합류를 타진한 적이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어제 대전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대표 후보자 합동 연설회에서
원유철 의원이 밝힌 내용입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충격적인 소식은 우리의 대통령 후보셨던 홍준표 후보께서 바른정당의 창당 시에 내가 2심에서 항소심에서 무죄가 결정되면 바른정당에 합류하겠다는 뜻을 측근을 통해서 밝혔다고 합니다. 홍준표 후보께서 만약 바른정당에 합류하겠다 그랬더니 재판에서 이제 무죄 판결을 받으면 합류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경선을 내부 당대표를 뽑는 경선에서 저 바른정당 가겠다는 사람인데 저 당대표 뽑아주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 이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가 이렇게 이전 투구 양상으로 흐르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정병국 의원께서 이제 측근을 통해서라는 전제를 달긴 했습니다. 예. 네. 이게 사실이라면 사실 홍준표 전 지사는 자유한국당의 대표가 될 자격이 없는 것이죠. 저게 맞다면?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원유철 후보도 의사를 다 지났다면 정말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새누리당의 균열을 막자 보수가 대통합해서 반드시 정권 재창출하자라고 호소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호소하고자 할 때 홍준표 후보께서는 바른정당에 가시려고 다짐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네,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 어저께 토론회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정병국 바른정당 정병국 의원이 출간한 책에 이제 나오는 내용인데 작년 12월 27일입니다. 홍준표 전 지사가 신당 창당을 할 때 측근을 홍준표 후보의 측근을 통해서 바른정당에 좀 가고 싶다 이런 의사를 밝혀서 참 궁금합니다. 네. 자, 홍준표 그러면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가 이 얘기를 듣고 가만히 있을 사람은 아니죠. 한번 그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바른정당을 창당하고 난 뒤에 조영 원내대표가 바른정당으로 오라고 아침 저녁으로 전화를 왔습니다. 와서 방기문 사무총장하고 유승민이하고 경선하는 게 어떠냐. 그래서 내 재판장에 가서 말할 처지가 못 된다. 그동안 수차례 터집도 내 받아주고 그랬는데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죠. 저렇게 공개 석상에서 직격탄을 날려서도 안 되는 겁니다. 아, 그래요? 저것은 우회적으로 얘기를 한다든가 다른 사람의 입으로 얘기를 해야지 후보가 또 후보를 비방하는 이런 이전 투구를 하면은 지금 보수에서 바른당과 이 자유한국당의 적통 경쟁을 하고 있고 지금 문재인 정부를 견제할 이런 세력이 좀 미약한 현실에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정말 자괴감이 드는데요. 그 홍준표 후보가 측근을 통해서라는 이 전제를 달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빨리 이제 진상이 좀 밝혀져야 되겠죠. 네, 그 측근이 아직까지 네. 누군지 밝혀지지 않아서 저...